제목이 조카의 좌충우돌입니다. 저는 부산 연산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누나 집과 마주보며 삽니다. 그러다 보니 소소한 일까지 공유하며 지내는데요. 그 일의 대부분은 엉뚱한 조카 준서가 친 사건, 사고들이죠. 하루는 퇴근해서 누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. 집에 들어서자 누나와 초등학생인 조카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. 준서야! 눈 감고 다니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.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훈련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. 아니야. 난 정말 눈 감고 돌아다닐 수 있어. 나도 방송에 나오는 아저씨처럼 눈 감고 걸을 수 있단 말이야. 얘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? 빨리 밥이나 먹고 공부해. 엄마는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일 화만 내고. 들어보니 조카 준서는요. TV에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할 수 있다며 내일 학교까지 눈을 감고 가겠다고 했답니다. 이런 엉뚱한 일이 하도 많아서 누나는 처음엔 타일러 보다가 결국엔 화를 낸 건데요.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발신자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. 여보세요? 아, 여기 아파트 앞 정류장인데요. 지금 애가 버스 정류장에 부딪혀가지고요. 울고 있어요.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삼촌이라면서 이 번호를 알려주대요. 아, 뭐라고요? 아, 많이 다쳤나요? 저 지금 가겠습니다. 아니,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. 많이 다친 건 같지는 않고 피가 조금 나고 애가 울어서 대신 연락드리는 거예요. 아파트 정류장 앞이니까 지금 곧 나와 좀 주세요. 저는 일단 누나한테 전화를 하고 허겁지겁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. 정류장에는 조카 녀석이 이마를 손수건으로 감싸고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. 준서야, 너 왜 이래? 어? 삼촌, 나 여기 아파. 아니, 어쩌다가 이랬어? 봐봐. 삼촌, 근데 나 다쳤다고 엄마한테 꼭 말하지 말아야 돼. 야, 임마. 지금 엄마가 아는 게 중요해? 아니,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야? 눈 감고 학교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집에서부터 눈 감고다가 부딪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. 엄마가 알면 엄마한테 치는 거잖아, 내가. 잠시 뒤 누나가 도착을 했고요. 저한테 사정을 들은 우리 누나 조카를 집에 데려가서는요. 야, 너 이리 와놔? 이 녀석아! 엄마가 하지 말랬지! 내가 너 때문에 못 살리는 것입니다! 아픈데.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조카 녀석을 잡더라고요. 조카 녀석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하루는 조카가 시험을 봤는데요. 점수가 너무 낮아서 엄마에게 보여주면 혼날 게 두려웠나 봅니다. 혼자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. 아, 이걸 어떡하지? 쓰레기통에 버리면 엄마가 알 거고 그렇다고 방에 두면 엄마가 분명 찾아낼 건데.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은 안 하고 오후 내내 부산을 떨며 왔다 갔다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. 그런데 그날 밤 누나와 조카 그리고 제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.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오늘 아파트 1층 화단 여기저기 시험지가 뿌려져 있어서 제가 다 주워다 놨습니다. 시험지의 주인을 찾습니다. 어디 문화초등학교 장준서. 장준서는 시험지를 찾아가십시오. 시험지를 보니까네 점수가 많이 낮아 부모님 몰래 버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. 장준서 빨리 찾아가세요. 이상입니다. 아저씨는 정말 정직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? 정적인가? 식탁에 둘러앉은 저희 세 명 모두 방송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. 숟가락 젓가락 하나 꼼지락하지 않고 멍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 정적이 끝나는 순간 누나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조카의 머리를 향했습니다. 야, 너 이리 와놔! 조카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듯 재빨리 피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. 누나는 젓가락으로 방문을 따고 들어갔고요. 야, 장준서 너! 내가 너 때문에 장준서 못 다니겠다, 진짜! 장준서 여기서 못 살아! 잘못했지.
저는 다시 한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목격했습니다. 나중에 조카 녀석에게 들은 사건은 이랬습니다. 시험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엄마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자 급한 마음에 16층 창밖으로 시험지를 던졌던 거고요. 그 시험지는 우리 아파트 동 주위 화단에 떨어져서 경비실에서 수고한 모양이더라고요. 다음 날부터 아파트 아줌마들이 모여서 낄낄대며 웃었고 누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집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조카 녀석을 째려봅니다. 결국 동네 사람들은 누구네 집 아들인지 다 알게 됐고요. 어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조카 녀석을 볼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답니다. 그런데요, 누나와 다르게 조카 녀석은 동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. 아, 우리 집은 언제 이 길고 긴 사고와 범죄 액션에서 벗어나게 될까요? 그래도 우리 조카 간혹 사고를 쳐서 그렇지 참 착하고요. 힘들어하는 엄마를 항상 걱정하거든요. 아무튼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. 준서 삼촌 참 좋은 삼촌이네. 그러니까요. 이 부부가 사는 법. 5년 전 아내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저는 무작정 낚시 가방을 짊어지고 안면도 근처로 바람을 쐬러 갔었습니다. 충남이에요. 충청남도. 알아요.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전 일단 하룻밤을 묵기 위해 낚시 민박이라고 써있는 가게로 들어갔죠. 가게 안에는 노부부 내외가 앉아계셨고 전 할머니 안내로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.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기 전 할머니께 여쭤봤죠. 할머니, 이 근처 어디 간단히 식사할 식당 없을까요? 예? 왜요? 저녁 전이요? 예. 예, 잘 됐네요. 우리도 저녁밥 먹으려고 준비하는지 같이 먹어요. 그렇게 할머니의 구원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할머니께서 저녁상을 내오는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려대대요. 아,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아내 전화였습니다. 하지만 전 아직 화가 나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신 듯 이러시대요. 보아하니 서울 손님 뭐 부부 싸움 같은 거 하고 계신가 본디. 맞지요? 웬일인지 몰라도 한쪽이 꼭 참고 살면 그게 장땡이죠. 나도 우리 마누라랑 지금 몇십 년 부대끼고 살면서 그냥 내가 졌소 하고 사니까 지금껏 싸워놓고 이렇게 의지하고 잘 살고 있는기요. 아니요. 좌우지간에 부부지간에는 서로 믿어주고 위해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평소에 얼굴 붙이고 싸우고 살 일 없구만요. 아이고, 우리도 십수년간 그러고 살았어요. 노 부부의 연륜이 묻어나는 조언을 듣고 있자니 격해졌던 마음도 슬슬 풀리는 듯 하더군요. 그리고 제가 저녁밥을 두어 숟갈 떴을 때 누군가가 민박집에 찾아왔습니다. 박 사장님 계세요? 식사하시나 봐요. 아이, 미송이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이랴? 사장님, 우리 사장님 미래 외상금 오늘은 꼭 받아오라고 해서 소마로 다니고 있어요. 오늘 외상금 주실 수 있으세요? 아이고, 대화를 듣고 보니 그 아가씨가 읍내 다방 아가씨인 듯 했고 할아버지께서는 당황하신 듯 내가 내일 다방으로 나갈 테니까 그래 하고 그냥 가. 조일 언니가 오늘 거 받아오라고 했단 말이야. 에헤이, 내가 내일 갖다 준대도 그러네. 참말 왜 그려. 어서 가봐. 어서. 그럼 내일은 꼭 주셔야 돼요. 미스 홍이 방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찬서리가 내려앉은 듯 순식간에 싸늘해졌죠. 저기 시방이 무엇이가 왔다 간 거래요? 미시홍? 형이씨 봐, 미시홍이면은 그 읍내 꿀다방에 있는 그 여시 아니에요? 아니 그 꿀다방에 또 외상 달아놨어요? 아이, 그게 아니고 그 거시기 내가 먹은 게 아니라 김씨 앞으로 달아놓은 건데 뭐더러 나한테 왔는가 모르겠네. 놀고 있네요. 아니, 도대체 꿀다방에 월매를 더 퍼다져야 직성이 풀리겠슈. 아이고, 지겨워. 아이고, 이영감탱이 우측하면 좋아. 아이고.
미스 홍이라는 아가씨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전 밥상을 앞에 두고 일어나지도 않지도 또 밥을 떠먹지도 안 떠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죠. 아이고 참네. 아니 저 다방 가서 뭐여쇼? 말 못해요? 아유 뭐여쇼? 다방 가서 뭐 하긴 뭘요? 코피 마셨지. 뭐 그게 어때서 옆에 내가 밥상 머리 앞에서 악을 쓰고 난리요? 아니 그런데 꿀다방이 좋으면 거기 와서 살지. 아니 왜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나하고 산대요? 나는 어떡하지? 이제 딱 두 숟갈 떴는데 아 이거 그만 먹고 일어나야 하나? 모른 척 얼른 내 방으로 가는 게 나아야 하나? 아 이 미치겠네. 두 분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 금방이라도 밥상에 날아갈 듯한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슬슬 몸을 일으켰죠. 그때였습니다. 아이고 왜요? 아이 밥 먹다 말고 어디 간대요? 벌써 다 들었죠? 아니요. 그게 아니라 두 어른이 다투시는데 지가 아무래도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. 아이고 누가 다투요? 우리가요? 아이고 네. 이거는 다투는 게 아니죠.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아요. 다들 사는 게 이러지 않겠슈? 아이고 일 없슈. 그냥 마저 식사해요. 괜찮요. 할머니의 말씀에 전 또다시 밥 숟가락을 떴는데요. 안 싸우신다는 할머니께서는요. 똥 찬 김에 걸어준다고. 참 내가 정말 말 안 할라. 내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봐 그것슈. 아니 도대체 꿀다방에 누구 땀씨 만날 첫날 들락거린대요. 이봐요. 당신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요? 어이구 손님도 있는데 그만혀. 또 밥상 한번 또 엎어버려야 그만할 건가? 엎어봐요. 아이고 엎어봐요. 아이고 누가 그러면 겁낼 줄 알아요. 아이고 허지도 못하면서 엎으면 엎어봐. 여기 엎어봐요. 두 분의 끝없는 다툼에 저는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우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죠.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부부란 한쪽이 양보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살면 언제까지나 평탄하고 금슬 좋은 부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두 분은 밤새 살벌한 싸움을 하시더군요. 그러니까 날 죽여요. 아주 죽여 죽이니까 아주 가서 살아.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자 할머니께서 제 방문을 놓고 하셨죠. 저기 서울 손님 언능 아침 잡숫고 물 빠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야죠. 간밤에 네? 일 때문에 주인 네 분을 마주하기가 불편했지만 전 또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러시대요. 하루 더 묵고간다고 그랬다면서요. 그러지 말고 이 저녁에 올라가요. 남자든 여자든 부부간에는 일단 믿어주고 서로 지켜세워주면서 살면 평생 싸움 안 하고 싸울 일 없이 살 수 있시오. 그 할아버지 밤새 싸움하신 건 잊으셨는지 제게 부부에 관해 강의를 해주셨고 식사를 마치고 제가 낚싯대를 메고 나서는데 할머니께서도 이러시대요. 아이고 시방 우리도 나가려던 참인디 가는 길에 좀 내려주면 쓰겠네요. 저는 어르신의 경운기를 얻어 타고 한 낚시할 곳으로 출발했는데요. 갯바위 쪽으로 향하던 경운기가 얼마 못 가 시동이 꺼지고 만 겁니다. 이것이 갑자기 왜 이려? 이상하네. 이상해요. 어르신께서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계속 시동을 걸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경운기는 요지부동이었죠. 그 모습에 할머니께서 대뜸 혀를 끌끌 차시면서 왜요? 경운기 고장났쇼?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쇼. 그럼요. 허구한 날 꿀다방 미시용 태우고 댕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쇼. 내가 어이 누가 미시홍을 태우고 댕겼다고 그려? 당신이 미시홍이랑 경운기 타고 모래밭가서 커피 마시고 응? 헬렐레 하고 댕긴 것을 동네 똥개들도 다 알아요. 단지 경운기 시동이 한번 꺼졌을 뿐인데 두 분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됩니다. 전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때였죠. 어휴, 서울 손님은 또 왜 또 그리요?
가만히 앉아 계시오. 이거 고장이 아니라 말이오. 잠깐 시동이 꺼진 거니까. 아, 잠깐이면 돼요. 자, 자. 할아버지의 노력에도 경운기는 요지부동 있고 그 모습에 할머니께서는요? 백날 돌려봐요. 꿀다방 미시용 태우고 댕기더만 아주 지랄 부정 탔나 보네. 아주. 아, 피우, 피우. 이 조용히 아니오. 이 뭔 놈의 경운이가 이렇게 더럽게 털털대고 난리오.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보기에는 오늘 안에 움직이기는 글러시오. 당신은 그거나 고쳐요. 난 걸어봐요.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경운기에서 내려 갈 길을 가셨고 화가 잔뜩 마신 어르신 또한 경운기를 긴 한복판에 버려두시고 다시 집으로 걸어가시더군요. 결국 저 또한 걸어서 갯바위까지 가서 낚시를 했죠.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떠나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. 아, 저 편하게 잘 묵고 갑니다. 감사했습니다. 아이고, 그래요. 부부로 사는 거 그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. 그저 서로 양보하고 아껴주고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. 우리도 지금 그 이렇게 의지하고 편하게 쏙닥쏙닥 살자니요. 다음엔요 가족들 다 데리고 놀러 오시오. 아, 5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가끔 부부 싸움을 할 때면 그때 그 민박집 주인 네 분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곤 합니다. 1. 부부는요 어느 한쪽이 참고 양보하고 살면 돼요. 2조. 부부는 무조건 믿고 서로 위해주고 살면 돼요. 3조. 부부로 평생을 사는 것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. 4조. 4조는 없습니다. 미시용만 안 만나면 아이고, 돼요. 아이고 부정 탔어. 아이고 나는 걸어가요. 오호호. 오. 제목 이수정 곤충기. 오, 예, 이수정 곤충기 파브로도 예. 아니고 예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한 30년쯤 된 이야기네요. 그 당시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하루는 담임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대요. 자, 여러분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는데요. 저 멀리 서울에서 왔습니다. 다들 반겨줄 거죠? 야, 현우 들어와. 그리고 곧이어 교실 안문을 열고 남자아이 한 명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 여자아이들의 입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. 와, 진짜 잘생겼다. 그 아이의 이름은 송현우. 그 제가 하는 거예요. 제가 급해서. 네, 그 아이의 이름은 송현우. 시골 햇볕에 검게 그을린 우리하고는 다르게 뽀얀 우윳빛 피부에 키도 우리 반 아이들보다는 한 뼘은 더 커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 같았습니다. 그 후로 전 현우를 흠모하게 되었죠.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현우와 제가 대화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요. 네가 수정이라고 했지? 나 숙제해야 되는데 전과 좀 빌려줄 수 있어? 아, 그럼 오늘 빌려줄까? 정가가 집에 있는데 이때 너 그 집으로 갖다 줄까? 그래. 다음날 현우는 정가를 빌려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연필 한 자루를 선물해줬고 그 일로 저와 현우는 친구가 되었습니다. 그러다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지요. 전 여름방학이 되면 현우와 더 가깝게 지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? 수정아, 나 내일 서울 가. 할머니 댁에. 참말이냐? 그럼 언제 오는데? 나 아마 계약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올 거야. 그 후 현우 없는 우리 마을은 텅 빈 느낌이었고 전 현우가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현우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문 밖에서 현우와 현우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현우야, 어쩔 수 없잖아. 엄마는 일 가야 되고 아빠는 출장 중인데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. 어쩔 수 없었다고. 몰라. 애들 다 해오는데 어떡하라고. 해필 아빠는 이런데 출장 가고. 계약이 내일 모레인데.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 현우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. 현우야, 네 엄마랑 싸우던데 뭔 일이 다녀? 곤충치 집은 못했단 말이야.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. 이게 뭐야. 나는 곤충 무서워서 못 잡는단 말이야.
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. 서울에서 온 현우에겐 곤충이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도 시골에서 살아온 저에게 곤충 채집이랑 밥 먹는 거와 맞먹을 정도로 쉬운 일이었거든요. 전 현우에게 곤충 채집을 대신 해주기로 했고요. 그날부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곤충을 잡으러 다녔습니다. 아싸! 장수풍뎅이다! 아, 잡았다! 아따! 고추장자리 두 마리! 사마귀! 어따 소금쟁이랬구만! 그 더운 날씨에 곤충을 잡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전 현우와 단둘이 곤충 표본을 만들 생각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전 잡은 곤충과 알코올을 갖고 현우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니 현우 집 평상에서 부반장 박지연과 현우가 뭐라고 조잘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연아, 너 곤충 채집 숙제했어? 못했어. 탐구 생활이랑 일기랑 다 다른 숙제는 해놨는데 그건 못했어. 큰일이야. 아직 못했구나. 나도 큰일 날 뻔했는데 친구가 도와줘서 곤충 많이 잡아온다고 했는데 좀 나눠줄까? 이게 무슨 고추잠자리가 피망 먹는 소리를 합니까? 나눠줄까라니요? 그 와중에도 박지연 그가 스나는 좋다고 넙죽 곤충을 나눠달라고 하더군요.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떼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현우야, 알코올 가져왔다. 가져왔구나, 수정아.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네가 잡아온 곤충 말이야. 지연이한테도 좀 나눠줘도 될까? 지연이가 숙제를 안 하면 부반장 체면이 뭐가 되냐. 우리 좀 나눠주자, 응? 저는 속에서 부글거리는 게 올라왔지만 현우 앞이니까. 그렇지. 선생님이 친구끼리는 나눠 쓰라고 하지 않았냐. 나눠주라. 역시 넌 정말 좋은 친구다. 그리고 지연이가 자기 집에 가서 곤충 숙제 준비물을 가져온다고 하자 현우가 지연이를 따라 나서면서요. 수정아, 나 잠깐 지연이 집에 갔다 올게. 지연이 준비물 가지고 오려면 무거우니까 내가 다녀와야 돼. 무겁긴 개뿔. 지금 온 동대를 누비며 곤충 잡아온 저도 있는데 아니 그 준비물이 뭐가 무겁다고 지연이를 따라 나선단 말입니까? 제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. 그여, 나가 들로산으로 뛰댕기면서 잡은 곤충을 저 가스라운지 나눠줄 수는 없지. 그럴 순 없단께. 그리고 저는요 너무 화가 나서 곤충 채집통 뚜껑을 열었고 잡은 곤충을 다 풀어줬습니다. 이야, 잘했어. 그리고 냅다 집으로 36개 출행낭을 쳤죠. 그 다음날부터 저는 현우를 위해서가 아닌 제 숙제를 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곤충 채집에 나섰습니다. 그리고 곤충을 잡으면서도 전화하게 맞춰. 그려, 그것들은 곤충을 잡을 줄은 알겠어? 나는 잘 잡을 수 있으니까. 나쁜 것들. 그때였습니다. 제 옆에 있던 동생이요. 언니, 언니, 저기 현우 오빠 아니야? 그 네 옆에 부처 사람이 펴져서 있는 저거 누구다냐? 뭐, 불려신? 그리고 동생이 가리키는 쪽을 봤는데 이게 웬일. 곤충 채집을 나온 그것들은 바로 현우와 지연이었습니다. 오, 잡았다. 현우야, 너 참 잘 잡는다.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? 산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겐 귀곡선장에 나오는 귀신의 웃음소리와 같았죠. 순간 저는 곤충이고 나발이고 동생 손을 잡고 쓸쓸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그렇게 결국 전 현우와 지연이 때문에 곤충 채집 숙제도 못한 채 개학날을 맞고 말았지요. 그리고 당연히 곤충 채집을 안 해올 줄 알았던 현우와 지연이는 너무나 멋진 곤충 표본을 갖고 왔고요. 전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 손바닥 다섯 대를 맞아야 했습니다.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면 그거 쓰겄나. 자, 손바닥 대! 그 곤충 채집이 계기가 됐는지 현우와 지연이 단짝이 됐고 현우는 저에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고요. 그렇게 첫사랑을 빼앗긴 전 6학년까지 그들을 저주하며 쓸쓸하게 지냈는데요. 지금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. 어떻게 지내긴요. 서로 기억도 못할 텐데요. 뭐 걱정하지 마세요.